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월요일 또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다뤄야겠죠. 뭐 사실 이제 그 앞서도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예, 한 분이 이제 제게 큰 별이죠. 타계를 하셨고, 뭐 사람이 언젠가는 다 이제 사멸하는 거는 뭐 순리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일인데. 자본시장은 곧바로 또 이 계산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는 씁쓸합니다. 근데 남겨진 자산이 얼마고 상속세를 벌써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거기에 또 이제 지배구조의 이슈를 또 꺼내야 되는 것도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제가 너무 감성적인지 몰라도 오늘 일발장전은 대중의 이제 관심은 삼성그룹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들 있죠. 상속세가 9조에서 10조 원대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사후 전 사전 2개월, 사후 2개월 뭐 이렇게 또 그 추산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라는 건 이제 분할 납부를 얘기하는 거겠고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의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자산매각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시장에 다 평가하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험업법이라든지 순환출자라든지 지배구조 이슈 얘기인데. 저것도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포인트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배당 확대를 통해서 상속세를 재원을 좀 마련할 거다 이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민 차장님, 네. 뭐 풀어봐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 제약이나 삼성 출판을 보겠나요? 이게 문자 관리 얘기는 아닌데 무거운 네,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좀 풀어주셔서 네, 네 아닙니다. 뭐 어차피 다뤄야 되는 거니까 네, 노련하시네요. 네, 네. 뭐 안 다룰 수는 없고 자 다뤄봅시다. 네, 일단 뭐 어제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뭐 이제 저도 하루 종일 봤습니다. 이 뉴스 뭐 이제 어떤 뭐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 봤는데 그럼 이제 시장은 어쨌든 여러 이 참여자들의 시각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이제 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삼성이 뭐 준비는 해왔다고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이제 이 제3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서 좀 봤는데요. 일단 키플레이어는 삼성 SDS와 물산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 바로 이제 비슷하거나 아랫단에 있는 게 이제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보고 이제 뭐 이 과거에 이제 또 이제 대한항공의 이슈도 있고 최근에 이제 LG도 있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현대차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일단 뭐 앞서 짚어주셨지만 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 스스로도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뭐 옳고 그름 혹은 또 뭐 도덕과 책임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철저히 이제 오너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구조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작은 자금을 써서 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핵심은 역시 삼성전자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배 구조상 이렇게 좀 밑에다가 놓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의 지분이 많은 곳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고 네. 이 인수를 그러니까 지배를 해야 되는 가치를 회사의 가치를 유지를 시키면서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속 재원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 SDS의 가치는 조금 지금 시장 가치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이제 현대 글로비스에서 이제 하나 이제 그렇죠. 그 준에서 좀 생각을 해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LG처럼 뭐 LG 구광모 회장도 거의 뭐 9천억 1조 정도의 이제 이런 세금을 분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주 친화책이 됐던 아니면 이 오너들한테 이 배당금을 늘려서 그 재원을 마련을 하던 간에 그 뭐 어떤 이 의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전자의 그런 네. 이 우선주 예, 여기에서 좀 이렇게 시각이 좀 모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거에서도 이제 좀 오너들의 뭐랄까요 욕심 탐욕이라고 좀 비난하는 시각도 좀 있었습니다만 자사주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또 물적 분할 찍고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사주가 갑자기 이제 지분율이 뿅 하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좀 지금 직관적으로만 봤을 때 이거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달 동안에 또 이제 가치가 수렴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좀 상속세를 이게 정해지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제 삼성 SDS 쪽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주회사 쪽으로 이제 어느 이 프레임을 좀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은 어떤 뭐 배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삼성 SDS를 좀 더 보고 싶고 이제 삼성생명이 이 금융지주사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금융사들의 지분을 현행법상 30%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지금 이제 삼성카드나 삼성증권은 다 마련을 했거나 뭐 0.0 몇 퍼센트 앞두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삼성화재는 한 18% 정도 삼성생명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화재를 조금 더 편입을 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장황하게 또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나올 거고 앞으로 뭐 2, 3일 동안 또 일반 뭐 이런 뉴스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니 사실 근데 주가가 만약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네. 만약에 등장한 어떤 그 소식이라면은 반영할 수 있어요. 또 변동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반응을 안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사실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크게 반영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좀 단기적인 움직임은 조금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여기서 변하지 않을 핵심은 일단 배당은 늘릴 게 저는 거의 확실하다라는 게 좀 생각이 그러면 들고. 이제 뭐 삼성 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분들 간에 어떤 그 힘의 뭐랄까 좀. 삼성이니까 그래도 속 시끄러운 일들은 없겠죠. 뭐 준비는 이미 다 해왔고 뭐 지금 5, 6년 때문에.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유언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를 이제 확고하게 할 유언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이렇게 왈부왈부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도 뭐 우습습니다만 어쨌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가지고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지분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준해서 좀 봤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삼성 SDS의 가치 요거를 좀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오늘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삼성전자의 우선주.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 언급되는 기업들은 사실 저 네. 기업 뭐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 때문인데 의외로 홍라희 여사의 입지가 거기도 변수예요 지금. 공고하기 예.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보광 쪽이나 뭐 네네. 한솔 쪽도 들여다봤는데 기업 상장 기업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네. 그것도 한번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서치를 해보시는 네. 것도 현 구조 필요하다. 구도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세 종목, 그러니까 삼성 SDS,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네. 삼성화재 뭐 이렇게가 저는 직관적으로 예, 좀 보고 이게 당신이 틀렸다, 내가 맞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많이 돌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두 달 후 정도에 이제 상속세가 확정될 때 어떤 식으로 삼성 구조가 될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일단 직관적으로는 저 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뭐 애도 기간일 수도 있고 한데 저희 이제 자본시장 쪽은 이걸 또 다뤄야 되는 그 숙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끄집어내곤 있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시는 정도. 김현 네. 매니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뭐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또 삼성그룹의 주가의 움직임이 또 어떨지를 이제 판단을 좀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주가에는 당장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건희 회장이 와병을 한 게 꽤 오랜 시간이 좀 지났고 넘었죠. 그렇죠. 네.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많은 작업들이 뭐 물밑에서 진행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큰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적인 계열사, 뭐 지금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밑그림은 좀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행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타이밍상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 4개월에 이제 주가 평균을 통해서 상속세 이제 과세 표준을 이제 결정을 좀 하게 되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20% 또 할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데 네. 아마도 이제 뭐 2개월 안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또 논의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쉽진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는 보통 그룹사들이 부회장 체제에서 회장이 이제 영면하신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그렇죠. 경우는 그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법 재판과 관련된 뭐 이슈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요즘에 현대글로비스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시지만 네. 글로비스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결국 이게 확실한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고 모멘텀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상황임을 감안을 했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인 차원이든 중기적인 차원이든 사실상 크게 뭐 또 요동을 치는 그런 종목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적인 좀 계열사를 좀 살펴본다면 저는 어쨌든 삼성생명과 또 삼성물산. 을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면 이제 삼성물산의 또 지분을 또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산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하나의 이제 그룹 그리고 이제 생명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금융 계열사들의 어떤 분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삼성생명법이 거의 뭐 통과될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8%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지분을 3% 아래로 지금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제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팔고 금융계열사들의 이제 지배구조를 확충을 하고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생명의 주주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배당과 관련된 매력을 좀 감안을 한다면 삼성생명 이제 분명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현실적으로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삼성그룹도 다 얘기하기 힘들죠. 네, 삼성생명을 제가 이제 좀 픽을 하나 해드리고 삼성전자 쪽 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지분 가치와 감안해서는 삼성물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밑그림을 좀 그려놓으시면 아마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네, 저는 이제 하나를 꼽는다면 삼성 생명을 좀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호텔신라 남겨두고 삼성화재까지 정경윤 사장님이 네. 물산은 이미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물산 빼고 호텔신라 네. 빼고 네,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네. 되면 뭐 삼성 그룹주 여기다 다 달아버리면 저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뺄 건 빼고 저렇게 합시다. 네, 저렇게 보고 굳이 뭐 색깔 반전을 많이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삼성의 행보가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빨라질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가속화를 시킬 거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유럽 타 방문이라든지 뭐 베트남 네.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결국에는 삼성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네. 질문이 모호한가요? 너무 모호하네요. 네.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 삼성전자와 질문은. 관련된 IT 기업들 이렇게 좀 네. 내려가 볼까요? 네. 어떻게?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소부장은 뭐 지금 싸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더 비싸지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소부장 전반적으로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 수급이 조금 메말라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시각을 뭐 내년 매크로나 초까지 거시적인 거에 영향을 좀 더 받을 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초 아니 저는 그냥 오히려 시장의 수급만 봤을 때 소부장이 지금 더 치고 나가기에는 이제 좀 너무 좀 수급이 말라 있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소부장 쪽은 살짝 내년 쪽을 바라봐야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 저 화면은 아마 네. 이제 정경민 차장이 제가 일발장전 주제를 저렇게 또 정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붙이려고 이제 준비하신 거죠. 네네네. 네.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네. 뭐 내용은 비슷한 것 같고 뭐 이벤트 드리븐인데 이벤트가 발생을 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하기 녹록할까? 맞을까? 네. 쉽진 않아요, 진짜. 쉽진 않아요. 예, 쉽진 네. 않은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틀에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충분한 힌트가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뭐 대한항공의
선례가 있고 현대차의 선례가 있고 LG의 선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준해서 좀 갖고 와서 좀 봤던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도출을 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사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면 지금 뭐 공교롭게도 오늘 또 파기 환송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것들랑 좀 엮인다면 이 본래의 가치 뭐 지금 뭐 내년 뭐 내후년 추정치가 얼마인데 지금 EPS가 얼마고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투심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국내 시장의 개별적인 또 대주주 이슈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때리려는 세력 그리고 빠지면 사려는 유동성 이런 것들이 좀 얽혀지면서 뭐 저는 뭐 6만 5만 원대 후반부터 6만 원대 뭐 한 2천 원 요 사이에서 좀 지루한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속세의 정확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변동되는 게 또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삼성전자, 뭐, 물론 저는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뭐, 무조건 뭐 삼성전자 일부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요 짧은 시간으로 좀 놓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오를 이유도 크게 빠질 이유도 이렇게 좀 부각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급작스럽게 나타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가들의 변동이 적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꼭 다뤄야 되나 하여튼 마무리는 하고 또 김혜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총평을 조금 해드리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와병한 지가 이제 6년이 좀 넘었고 이미 이제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실제로 이제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착수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짚어드렸던 이 종목군들 안에서 분명히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이제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행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즘에 뭐 삼성전자도 나름대로는 뭐 시세가 좀 버텨주고 있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당히 좀 돋보일 만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도 수급이 이제 제법 좀 강하게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투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 뭐 삼성전자 이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지금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 양도세 이제 과세와 관련된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차익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기관들의 이제 보유 비중이 높은 IT 이제 장비 소재 부품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과 제약 바이오 섹터 군들이 기관들의 이제 매도세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연말이 지나고 또 내년이 되면 그 이슈는 분명히 또 해소가 좀 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제가 뭐 덕산 테코피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뭐 테슬라는 종목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당장 주가가 뭐 탄력적인 아주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선별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오후에 네네.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 잠깐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뭐 오늘까지는 삼성그룹 얘기를 조금 해드릴 것 같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온라인 방송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프닝 함께해 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